시간에는 믿고 싶어도 잘 믿기지가 뭐예요? 않는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 사람은 잘 보면, 내 자신을 잘 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뭐요? 못 끊는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그렇죠? 이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건 왜 그러냐? 뉴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 왜 그게 안 될까 또.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서로 상반되는 나가 있습니다. 나를 잘 보세요. 보면은 이 내가 한 개만 있으면 참 단순하게 간단한데 이게 내가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내 속에 내가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런 문제를, 그런 정신적 질환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럽니다. 내 속에, 이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딸꾹질만 하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자기도 몰라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히까닥 히까닥 변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다중인격은 아닐지라도 몇 중인격이에요? 이중인격자들이야, 우리가. 다 이중인격자들이죠. 네. 자, 그걸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가 담배를 피워. 미국에 놀러 와서 자꾸 담배를, 줄담배를 피워서, 야, 담배는 진짜 해로워. 좀 안 피우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장 뭐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매정한 것 같고,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한테 기분 좋게 눈을 지그시 감고, 피우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 없으면 사는 데 낙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끊을 생각 없어.
근데 다 피우더니 꽁초를 탁 끄면서 저를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끊긴 꺼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중인격이에요, 아니에요? 네, 끊고 싶기도 하고 뭐예요? 끊기 싫기도 해.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도 있고 이 내 속에는 아, 이 담배 자꾸 피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될 텐데 하는 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두 나가 존재한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나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강의를 잘 생각하시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똑똑하신 분인데 이 병에 걸려서 그런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인간은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건 흙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냥 물질에 불과해요. 인간이 무슨 마음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레비의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테레비의 마음은 뭐예요? 뭐를 받아야? 전파를. 네, 전파를 받아야 그 테레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파. 그래서 이 영파 중에 이 성령, 진선미, 생명파, 생명파, 를 받으면 생명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 그런데 반대편에서 뭐예요? 사망파를 받으면 뭐예요? 사망적인 사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생각과 그다음 무슨 각? 사각이 들 수 있다. 자,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담배 안 끊는다는 생각은 그 무슨 각이요? 사각이요. 사각은 어디 누가 넣어준 거요? 사망파가 넣어준 겁니다.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것은 누가 넣어준 거요? 생명파가 넣어준 거요. 그건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꼭 테레비처럼 이 영적 신호를 받아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다른 뭐요? 두 서로 다른 상반된 영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필연적으로 이중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을 벗어나려면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이 사망파가 없어져야만 이중인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 사망파는 언젠가는 뭐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의 세력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망파가 사각을 넣어줘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나 아닌 나를 형성해 놓고 있다고. 담배 없이 무슨 맛으로 살아? 이런 나야.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또 말도 뭐예요? 말도 안 돼. 그런 두 나가 형성돼. 두 다른 인격이 우리 속에 형성돼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각을 하는 나가 참나입니다. 참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 참나를 진아라고 그래요. 진정한 자비다. 여러분 이 불교라는 게 참 깊습니다. 네. 아주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 그 깔보면 안 됩니다. 저는 불교를 공부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진아.
그 다음에 그냥 이 사각을 하는 나를 불교에서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는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자아는 진짜 나가 참 나가 아니고 무슨 나에게 가짜 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병들게 한 나는 어느 나겠습니까? 자아입니다. 그 가짜 나. 이 가짜 나가 자꾸 뭐예요? 나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해. 그리고 술 먹게 하고 몸에 나쁜 거 나를 뭐예요? 죽이는 짓만 골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투병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자아로부터의 뭐예요? 자유하는 것이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를 병들게 한 것은 뭐예요? 이게 자구나, 이게 거짓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로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투병 혹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와 진화의 뭐예요? 투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아와 진화의 싸움에서 진화가 이길 때 여러분의 병은 낫게 되어 뭐예요? 있다 이거죠. 예, 어이, 박수 치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자아와 진화가 먹는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예. 이 진아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어? 아, 건강식이야.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건강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오셔서 자꾸 누가 좋아하는 말을 들어요. 진아가 좋아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자아는 별로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해도 재미없어. 왜? 이런 강의는 진화가 좋아하는 강의지 자아가 좋아하는 강의가 아니야. 그런데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뭐가 무엇보다 좀 강한 사람들입니까? 진화가 자아보다 조금은 강한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가보자. 그럼 뭐라 그러게? 안 가. 그 뭐 가봐야 뭐 풀 먹으라 그럴 거 아니야. 뭐. 내가 풀 먹어. 그랬던 모양이죠. 옛날에. 그래서 도무지 이 진화를 개발하는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아들은 이런 진화와 자아의 내 자신의 투쟁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쉽게 병을 낳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돼. 그거는 솔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에게 병을 낳게 한 것은 결국 누군데? 그 자아 나야 그것도. 그래서 그 나와 그 나를 내가 아, 내 속에 이런 나가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 나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 진화를 자꾸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화는 진리를 좋아하고 진선미를 좋아하지만은 이쪽에서는 뭐예요? 도박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돈 내기 좋아하고 이런 별로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 그 뭐 경쟁을 해가지고 남한테 이겨야 되고 경쟁하다 보면 뭐예요? 남이 잘 못하는 거 실수할 때 기분 좋고 그런 건 선도 아니고 진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진선미 아닌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다. 그런 자아를 점점 죽이고 진화가 점점 어떻게 해요? 다시 강력하게 살아나는 그것이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의 목표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는 자아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해요, 안 해요? 예, 매운 것도 싫고 짠 것도 싫고, 예, 담배도 싫고 술도 뭐요? 싫고. 뭐만 좋아해요? 예, 진아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 자기 몸에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요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외부로부터 나쁜 사망적 영향을 자꾸 받아. 그래서 담배 못 피우면 쪼다. 술 못 먹어도 뭐예요? 남자가 돼야 술도 못 먹냐 이래서 하면서 이래서 그런 막 술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게 막 여러분 독한 술은 목구멍에 넘어갈 때 따끔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한 술일수록 마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왜 카 해요? 목구멍이 몸 따끔거려서 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뭐 집어 먹어야 돼? 미끈미끈 안주를 집어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알코올이 이 목구멍에 묻었던 알코올이 어떻게 해요? 그 닦여서 넘어가고 나면 좀 괜찮아. 그래 놓고는 뭐예요? 따끔따끔 하면서 괴로우면서 좋다! 그래요. 술 거짓말이야.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걸로 쳐주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나쁜 거 하면서 좋다는 말이 나와. 그게 이제 가짜 나에 거짓 나가 서서히 형성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담배나 술에 중독이 돼버리면 뭐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나가 돼버리는 거야. 굉장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가 오히려 유전자 변질이 안 되고 병이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릴 때는 적어도 내가 나의 몸이나 나 유전자가 누구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살아요. 참나 진아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게 예. 그렇게 싫어하던 술, 담배 연기 그러면 이러고 했던 게 이제는 뭐예요? 담배 없이 못 산다 그래서 변질이 돼서 변질이. 그래서 여러분이 변질을 너무 심하게 일어나게 하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 병.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나를 너무 변질을 심하게 시켜. 진화로부터 너무 멀리 가게 하면 내 세포까지도 정상 세포로 유지할 수가 없고 무슨 세포로 가야 돼? 암세포나 변질된 세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결국 뉴스타트로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이 진화의 뭐예요? 회복입니다. 진화가 드디어 자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자유해? 자아가 진화를 뭐 삼아 있는 거요? 포로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자아밖에 안 보여. 진화는 어디 갔는지 없어. 진화가 거의 다 죽어가. 그 진화를 살려내는 작업이 뉴 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런 진아가 좋아하는 강의를 듣고 진아가 박수를 치고
지나가 노래하고 지나가 먹고 이러다 보면 유전자는 다시 변질된 유전자는 자아에 의하여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진화 유전자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생명파와 이 세상 권위주의 그렇죠? 어쩐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사랑. 예.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섬기고 자는 그런 사랑. 그것이 진화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자아는, 예. 자아는 뭐예요? 좀 높아졌다 싶으면 뭐예요? 거듭나서 구두 닦아놔 이래서 아시겠어요? 이런 이 세상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0, 70이 되면 세상 나만 남고 진짜 진화는 뭐예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가 아닌 완전히 가짜 나가 된 나로 늙어가지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건 참 좋지 못한 일이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아, 내가 많이 변질이 됐구나. 아, 적어도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진화를 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죠? 예. 그것이 진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변질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저도 온갖 병이 15가지나 있었던 그 자아가 많이 뭘로 돌아가서요? 예, 진화가. 예. 옛날에 여러분 저 여권 사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뭐 헬렐레 뭐 이러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 이성구는 그때 그 당시 이성구는 한국 사람하고 상종을 뭐요? 안 해. 왜? 한국 사람들이 별로 뭐요?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개업할 때는요, 한국 사람 환자 오면 안 받았습니다. 저 딴 데 가보시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보다 한 수 위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 여권 사진 찍은 거 보시면은 사진 표정이 어떻게 돼 있게? 내보다 잘난 놈 있으면 너요. 나 뭐라는 표정이지. 그렇죠. 자아가 당당했죠.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왜 한국 환자들 어머 자꾸 깎아달라 했었어. 미국 환자들은 의사한테 와서 깎아달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게 난 줄 알았어.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그때 돈을 참 잘 벌었어요.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 현재 저는 좀 이런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설득력이 없으면 이런 뉴스타트 강의를 못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설득이 돼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환자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제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럼 저는
벤츠도 두 대, 거기다 BMW, 하여튼 좋은 차란 건 다 사가지고 타고 댕겼어. 거기다가 뭐 보트도 샀죠. 거기다가 또 이 캠핑카 있잖아요. 안에 뭐 부엌하고 뭐 다 있는 거 이런 것도 사고 뭐 산에는 산장 별장이 있고 더운 또 사막에는 사막 별장도 있고 바다에는 보트도 있고 하여튼 잘 살았어. 그러니 내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뭐예요? 나보라는 거지.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생각이 나요.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나중에 이 경제적 여건이 좀 나빠져가지고 이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 될 그런 현실이 된다 온다면은 그 뭐 살아서 뭐 하냐, 죽어버리지. 정말 꼴값 했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야. 그거를 말이라고 했다고. 그게 지나요? 가짜나요? 그 완전히 가짜 상구였어. 그 가짜 상구의 상구가 완전히 취해가지고. 보드도 있고, 벤츠에다가. 예. 이 가짜에 취해서 살다가 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 놓은 나는 내가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짜 나를 조금이라도 뭐예요? 회복하고 갈 때 그때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완전히 가짜나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인 데로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봅니다. 네가 누구? 상구라고? 상구 내가 그렇게 안 만들어놨는데 나는 뭐 참 모르겠다. 그렇죠. 그 여기 네가 올 때가 아니다. 그 너 네 같은 놈 모이는 데가 따로 있다. 그렇죠. 예. 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라고? 근데 그때는 진지하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 이 진선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야. 참 내가 형편없이 변질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뭐예요? 깨달으면서 진화가 점점 회복하면서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차 타고 댕겼다고 중고 카니발 근데 돌아가셔야 될 건데 중고차를 왜 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덕에 중고차도 다 타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고차를 타면서도 즐거워. 그런 나로 다시 돌아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뭐요? 못했다. 이건 기적적인 현상이 되겠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내 혼자 생각으로 돌이킬 수는 뭐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배워보시면은, 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이게 천지 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천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0.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은 뭐요? 다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달라요?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제 저런 거를 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뭐예요? 천지 차이로 다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의 그동안의 자아의 완전히 거짓 나의 포로가 되어 있던 진화가 뭐예요? 다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그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도록 한 자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면은 병이 나을 수밖에는 뭐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뉴스타트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건강식을 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보고 맑은 공기를 숨쉬고 예. 이런 것이 다 자아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밖에 뭐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아를 아니 진화의 회복이죠. 자 진화를 회복한다 그러면서 맨날 또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은 곤란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총체적인 변화가 와야 돼. 그래서 옛날에 나의 나쁜 생활 습관은 누구의 생활 습관이었습니까? 이 자아의 생활 습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 습관, 내 진화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내 인생 속에서 회복하면은 유전자는 다시 회복해서 내 질병이 회복될 수밖에 뭐예요? 없다라는 그 원리를 터득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 제가요. 제가 이제 부산서는 이제 인류 고등학교를 나왔어. 요새 뭐 고등학교가 인류가 없어졌대요. 보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경남 고등학교라는 이제 부산서는 최고야. 이제 그 당시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냐는 서울대학에 몇 명 들어갔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서는 최고야. 그런데 그 당시 교복 그래서 이거 배지 달고 모자 쓰고 하선지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부산의 희망이다. 아니 이 경남 지구의 희망이다. 너희들이 이 장래를 책임질 사람들 그렇지. 그런데 최고야 최고.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최고가 아니야. 자식들이 다 최고야. 그런데 내보다 더 최고들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경기 출신 이제 중에 이제 마음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더라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를 가지. 네. 그래서 이제 놀러를 갔죠. 갔더니 뭐 부산서는 그 당시 부산에서는 보지 못하던 정원이란 게 있어. 그게 뭐 이렇게 뭐 금붕어도 왔다 갔다 해서고 와 약고가 박 죽었어. 그 이제 들어갈 때부터 약고 죽었어. 아시겠어요? 뭐 이 전정 요비링 쫙 누르니까 뭐 안에서 뭐 이쁜 아가씨가 나오더니 도련님 뭐 어서 오세요 뭐 그래. 아 이 도련님. 근데 들어갈 정원이 있고 연못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접실 들어가니까 뭐 소파란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약고 죽은 것은 피아노가 있더라고. 그 당시 부산에서 피아노 있는 집 없었어. 거의 있었겠지만 저한테 가보지도 못했어.
부산은 진짜 시골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 자식이 피아노 앞에 탁 앉더니, 야, 한 곡 쳐줄까? 쪼르르르 하는데. 얘한테 비하니까 나는 뭐예요? 학교도 뭐 별 볼 일 없고, 피아노, 뭐 집도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피아노에만 약고 팍 죽었어. 그 다음날부터 살맛 안 나더라고. 이 가짜 나의 살맛은 뭐가 충만할 때 살맛이 나요? 자존심입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뭐예요? 낫다라는 맛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살맛은 나보다 더 나은 놈을 만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요. 네. 확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 자존심이 나의 살맛이었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살맛이 뭐예요?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고 싶더라고. 어? 같이 살아서 뭐해? 뭐 이런. 나보다 잘난 놈이 굉장히 많아. 이야, 이제 이게 전부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자가 생각해요. 이상구의 자가. 그래서 제가 죽자. 인생이란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맨날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자다가 늙으면 뭐요? 죽어서 흙대버리는 거 남는 거 뭐 있어? 그런 거니까 그런 고생 그렇게 직사하게 하기 전에 빨리 가는 편이 뭐예요? 현명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빨리 가는 편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왜 다른 놈들은 그걸 몰라 아직도.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싸고. 참 뭐 웃겨. 그런 생각을 딱 하고 그 경기 나온 그 친구도 보니까 웃겨.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왜? 빨리 가는 게 최고다겠지.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자존심을 회복했으면 이 산맛이 나야 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이제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도서관에서 공부했었는 애들 보면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뭐 이런 이 못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빨리 내가 깨달은 진리를 뭐요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죽으려고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그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더라고요. 언제 이거는 가능한 한 뭐요? 빨리 그거는 이제 결정되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죽느냐. 그런데 이왕 죽으려면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죽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게? 아직도 죽기 싫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왕 죽을 거 뭐 더러운 데 가서 죽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이 한국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죽고 싶어. 즉 아직도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선미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의 진화가 완전히 무너지지를 뭐요? 않았다는 거죠. 예. 진화가 조금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곳을 다 샅샅이 찾다가 드디어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올라가면 속초 가기 전에 양양 낙산사 의상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게 소나무 촤아서 거기 절벽 위에 그냥 촤그 의상대에 그 정자가 탁 지어져 있고 그 아래를 보면 뭐예요? 절벽이 막 촤아 아주 밑에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멋있어요. 거기서 뛰었다 하면 뭐예요? 100% 성공하는 거야. 야, 진짜 멋있는 데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야 서울서 거기 가기 간단합니다. 2시간 반이면 뭐 가. 아셨죠? 근데 그 당시는 영동 고속도로도 없었고, 뭐, 이 대관령 넘대 꼬불꼬불꼬불, 포장도 안 돼 있었고, 일주일에 버스가 두 번인가 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우리는 차비가 없어서 못 타는 거야. 그래서 차비를 모아야지. 라면 사 먹을 돈 안 먹고 이제 딱 모아가지고 드디어 다음 주 일요일이면 뭐예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면 내가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차비를 다 모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버스가 일요일에 출발해. 그런데 수요일쯤에 독감이 걸려버린 거라. 독감에 걸리니까 죽겠더라고. 막 온몸이 쑤시고 죽겠어.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이왕 죽으려고 생각한 거 죽겠으면 좋을 텐데 죽기가 싫어. 빨리 독감이 뭐요? 낫고 싶어. 자, 그거는 누구요? 진호입니다. 생명을 아직도 좋아해. 그러면서 죽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진화와 자아가 뭐예요? 정면 충돌을 해보는 거예요. 자아는 뭐라고? 죽어야 된다. 뭐 인생 뭐 살아봐야 별 볼 일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막상 독감에 딱 걸리니까 뭐예요? 살고 싶은 진화가 죽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것인가? 뭐예요? 살 것인가? 이 결정을 내야 돼.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유는 분명해. 아시겠어요? 근데 도무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렇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 근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고 싶으냐?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래요?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살아 있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무조건 하고 살고 싶은가요? 왜 그렇게?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살고 싶다, 죽기 싫다는 마음은 내 마음이 뭐예요? 아니고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알고 보면 나는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는 것을 볼 수가 뭐예요? 없어서 사고야 죽지 마, 살아. 그것이 내가 살고 싶다, 죽기 싫다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파는 뭐라 그래요, 나보고? 죽어. 뭐 살아봐야 뭐 별 볼 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생명파와 이 사단이 주는 뭐예요? 사망파의 투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시작해서 빨리.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망파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생명파가 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승리할 수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야 내가 왜 이럴까? 그때는 생명파 사망파도 몰랐으니까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내가 왜 살할 상구야 왜 살래? 그러면 답은 뭐요? 없는데 무조건 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나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고 살고 싶다는 이것이 도대체 뭐요? 뭐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알아보고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나는 죽을 거고 이것이 별 볼 일 있는 거라면 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까지 자살을 보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살을 보류했어. 자살을 보류하고 산다는 인생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 이유는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죽으려고 그랬더니 무조건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사는 거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하여튼 아무렇게나 살다 보자. 그리고 술 먹고 뭐 다 하면서 도대체 어느 땐가는 내가 왜 무조건 살고 싶은가를 알게 될 날이 뭐예요? 올 것이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얻게 돼.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 39 때 드디어 이걸 깨달은 거요. 아하, 그것이 내가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0이 다 될 때까지 안 죽고 아직도 살아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생명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 네. 결국 진화의 뭐예요? 승리와 함께 건강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맛을 본 이상 여러분 뭐 병이 나려면 아가리쿠스니 이래서 하지 말라 이거죠. 아가리쿠스 아무리 먹는다고 여러분 진화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긴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자아가 방해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갈등을 느낄 때 특히 어떤 갈등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이 진선미를 이 생기를 길을 받아야 돼. 이 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꾸 이러고 있으면 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지. 길을 받으시려면 내가 한번 뭐요? 이야, 여러분 아침에 일출, 이야, 와, 하여튼 아름다움을 추구하셔야 돼요. 꽃을 보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쁜 소영이를 봐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은 뭐 인사 안 하대요. 저는 꼭 소영이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예. 예. 그럼 소영이도 인사해야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뭐예요? 어떤 교환, 마음의 교환이 있을 때 예. 그 아름다움이 더 느껴지죠. 이쁜 애가 더 이쁘게 보여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을게? 송이는 와. 송이는 할아버지가 안고 찍자. 그랬더니 쫙 보더라고.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추구하자?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선을 추구하자. 가능하면 선하게 대하자, 사람은. 가능하면 뭐요? 진실을 품고 대하자.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쑥스럽다 이거지. 쑥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별 쑥스러울 거 없어. 그렇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도 다 같이 하면 별로 안 쑥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도 이거 해야 되거든. 여기 있으면 하고 집에 가서 안 하면 뭐예요 그게? 집에서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한 잔 마시고? 물부터 한 잔 마시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저 맛이 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서울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면회 오면 여러분 막 갈게 안 갈게. 그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 이미 막 갔습니다. 예, 네, 그렇죠. 사람 이상해졌다 그래요. 아니 뭐 이상한 음식도 먹고 말이야. 뭐 괜히 뭐 싱글벙글 캐서고 뭐죠. 근데 이렇게 막 맛이 간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이 맛이 간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쑥쑥을 이겨야 돼. 쑥.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 그 쑥은 누가 주는 거게? 사망바가 주는 거야. 그걸 병 낫겠다고 그런 주책을 다 부리고 있어. 그게 사망바가 하는 얘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파가 중요해지면은 이게 차.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 쑥스럽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지 못한다. 이건 웃긴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딸애들이 어릴 때 이제 우리 딸들 데리고 이제 쇼핑센터를 가게 걔네들 옷도 사고 뭐도 사야 되니까. 그러면 걔네들 옷 사는 데는 내가 그대로 줄 수도 뭐예요? 없고 아빠가 있으면 자꾸 가라 그래요. 자기들이 고를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백화점 뭐 이렇게 널찍한 데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뭐 해요? 스트레칭 하죠 이제. 스트레칭하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있으면 우리 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운동하지 마. 내가 운동하는데 누가 쑥스러워? 자기들이 쑥스럽대. 그 쑥이란 게 참 희한하대요. 그 이 쑥이란 걸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희한해요. 제가 옛날에 웃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정신이 나가서 기가 쑥 다 빠진 나이.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안 되겠다 싶대.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을 던지면 다른 애들처럼 아하하하 웃고 싶은데 나는 기가 죽어서 못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울을 책상 위에 딱 앞에 놔놓고 여러분 이거 다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놔놓고 거울 보고 웃으려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야, 그리고 쑥스러워서 못 해먹겠어. 제가 안 된다. 하여튼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어디서 누가 이러더라고. 나를 비웃어. 누가 보나 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 방 안에는 나밖에 없는데. 창문도 다 가려놓고 누가 볼까 봐. 근데 어떤 놈이 봤는지 이러고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거울 보고 이거 또 어떤 놈이 가만 보니까 그 놈이 나야.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진화와 뭐예요?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웃고 싶 웃어서 내가 웃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은 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나를 비웃어. 나를 쑥스럽게. 쑥이란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하는 이 사망파의 세력입니다. 그거를 벗어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좀 뭐가 되시라고요? 주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주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은 결국 나는 나의 진화를 회복하고 말 것이야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까지 여러분 안 가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안 쑥스러운 한도 내에서 쑥에게 계속 양보해 가면서 건강을 회복하겠다. 이게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지금 빌라 5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 이제 계단으로 내려올 수도 없어. 근처 소방대에서 와가지고 그물을 쳐놓고 아가씨 뛰어내리세요. 그랬어. 그때 아가씨가 못 뛰어내리겠대. 왜 못 뛰어내릴까? 반츠만 입어서 못 뛰어내리겠대. 아시겠어요? 반츠. 여러분, 그래서 안 뛰어내리면은 쑥스럽지는 않을지는 몰라.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반츠도 탑니다. 반츠가 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해? 뛰어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 응? 점프를 해야만 내 자아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프는 한번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딱 뛰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소방대원데 알아서 해. 근데 그 점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점프하세요. 집에 가서 뭐요? 아침에 딱 물 마시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와 하면은 그거요 한 며칠만 한 3일만 계속하면은 식구들도 저기 낫기는 낫겠구나. 망상을 갔다 오더니 뭐예요? 뭔가 단단히 뭐예요? 맛이 갔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난리가? 있냐? 그래야 그 낫는 사람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게 뭐 뉴스타트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갔다 왔는 건지 뭐예요? 뭐 변한 게 없네.
그런 뭐 쑥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 그래서 여러분 주책이 되십시오. 주책. 이런 주책, 생명을 위한 주책은 그냥 보통 주책이 아닙니다. 이런 주책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주책입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주책이라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우습다고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쑥과 싸워서 이기는 나. 결국 누구를 이기는 누구? 자아를 이기는 진화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하면 참 문제 있어요.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니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 웃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웃어야만 웃는다. 이건 참 부정적인 겁니다. 안 웃어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웃는 사람이 돼야 그게 이제 진짜 뉴스타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웃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야 그러면 운전하면서 내가 웃는 연습을 좀 해보자. 내 혼자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웃기를 시작했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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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1분 웃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1분을 연달아 웃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70년, 80년, 90년 인생에서 1분을 쉬지 않고 계속 웃는 때도 별로 뭐요? 없구나. 그저 웃어봐야 한 5초 내지 10초 웃으면 끝났어. 아직도 2초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10초 동안 웃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60초까지 웃는다. 이야, 다 피곤하더라고.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분을 따고 간다. 1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2분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2분까지 웃고 나서 얘라 5분 채우자까지 거. 그래서 이제 3분을 더 웃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네. 그래서 5분을 채웠어. 5분 딱 채우고 나니까 10분 하자까지 거. 오늘 기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 10분을 했어. 10분 하니까 욕심이어서 20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서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40분을 웃었어요. 40분을. 그래서 이제 속초로 가니까 속초 그 미시령 터널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톨게이트가 나와. 근데 거기서는 하이패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는 현금을 줘야 돼. 현금 3,000원을 내야 돼. 그 이제 톨 낸다고 또 웃는 걸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3,000원 꺼내줘서 수고하세요. 아가씨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쑥스럽죠. 그렇죠? 이게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할 때 40분을 해야죠. 딱 도착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 뭐 이렇게
이 옷이 올랐는지 배가 지고 막 이 피부 상태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았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뭐요? 한번 해서 이 혁명을 일으켜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턱 들었었던 우리 집 사람이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술 먹었어? 꼭 얼굴이 무슨 얼굴이냐면 술 가나하게 쳐가지고 뭐예요? 기분 좋게 하거든. 그러니까 엔돌핀이 뭐예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무슨 일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말다툼을 한바탕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김이 박살났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나가면 호수가 있어. 호숫가에 이제 거기 이제 쉬는 곳인데 휴식처가 거기 앉아서 이제 다 호수를 내다보고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기도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사망파를 좀 막아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참 있었어. 있는데 어떤 가족이 온 거야. 그 쉬는 곳에 그 벤치도 있고. 그 어떤 가족이 왔냐면은 젊은 부부인데 손자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시어머니하고 젊은 부부하고 아기하고 손자가 온 거야. 손자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요 그 손자를 보고 좋아가지고 웃음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이뻐라. 그래 벗고. 오, 아이고 이쁘다. 그래, 그래, 아이고 웃는 거 봐라. 이거를 30분을 논스톱을 하는 거야. 이야, 저는 이제 그 내 등 뒤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30분을 안 쉬고 웃는 거야? 참 인생을 뭐요? 살맛나게 사는 사람. 근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 참 웃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0분이 지나서야 이제 웃음이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었어. 어떻게 하세요? 손자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몇 번째 손자니까 두 번째 손자래. 그러면서 그럼 보니까 상당히 젊어 보여. 나이가 뭐 한 50 아무리 때 만 50밖에 안 보이는데 몇 살이냐 그랬더니 62이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웃고 사니까 젊어질 수밖에 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웃으시네요. 그랬더니 예, 제가 잘 웃어요. 웃고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뭐 노력도 안 하는데 웃음이 맨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삶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 가짜나 자아가 자꾸 방해를 해.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이 자아를 박차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예.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진화를 회복하시고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발자국 써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부한테 즐겁게 웃어 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